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심 이란 제목입니다. 조금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하면 우리가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면서 조상을 기리면서 드리는 그런 시간 예식을 제사를 하죠. 그래서 제사 드린다 그런 말이 유교적인 그런 전통으로 우리 입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제사란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자도 있습니다. 제사자는 구약시대 때 짐승을 끌고 제사에 참석한 자를 각 성도를 제사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를 속한받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죽인 짐승을 제사장이 들고 가서 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는 그런 의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일을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했으니까 6장 마지막에도 나와 있겠죠. 6장 마지막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첫째 이 멜기세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는 창세기 14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반론하는 자들이나 친구들 지인들 중에 신화라는 말을 할 때요 우리 절대 신화라는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조작된 것들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돌은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돌아올 때에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비스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용사를 데려와서 죽였습니다. 악은 지멸하는 것입니다. 죄는 진멸할 것이요 마귀는 대적할 것이요 사람은 용서할 것이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했을까? 이런 힘이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준 사건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신약성경 말씀에 사건이 있죠?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즉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역사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지나간 사상이나 조작된 과학 이론으로 성경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왜요? 성경만의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멜기가 뭡니까? 멜라크, 왕이란 뜻입니다. 세대가 뭡니까? 의라는 뜻입니다. 체덱, 의의 왕입니다. 살렘, 그 당시에 살렘,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 지역에, 살렘의 지역에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따르던 당시 왕들과는 달리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가나안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야훼 은혜가 그 멜기세덱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히 드러났지요. 말씀 속의 맥락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라고 아브라함 만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고속사적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줬습니다. 나눠주니라. 감사하게 드린 거죠. 자 이거 당신 몫이요 이렇게 준 거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질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가?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멜기세덱에 향한 권위가 주어집니다. 권위의 구별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월한데 먼저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가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3절 구절이 난이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 죽은 날도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역사적 사건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죽은 날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을 잘 유의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왕인데 부모가 없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수성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가 한 인물이라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없다. 그러면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신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을 통해서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알면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났고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럼 왜 없다라고 신화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방불하다? 여기서 신화 만들어낼 수 있겠군. 그렇습니까? 살렘의 왕이라고 성경의 말씀이 자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빈틈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성경, 성도가? 아니죠. 그런 그릇된 가르침 들어올 때요. 배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릇된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도자들이? 과학이 발달하니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의 표현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실천적 무신론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못 삽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산업이 발달해도요. 사람은 죽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200, 300 못 살아요. 산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 무신론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을 믿는 듯 하나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이거 교묘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그랬던 종말론자들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말씀하다가요. 성경 아닌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요. 아주 많아요. 하나씩 앞으로 하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과 방불하다는 표현을 했을까? 왜 그런 말 표현이 나옵니까? 누구를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주자는요. 히브리서의 중심인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4절부터 시작됩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높은 것을 권위죠. 분명히 성경 기준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등급이 다르다고 권위를 구분 지었습니다. 여기를 토로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분명히 어떤 면이 있었으나 그는 아브라함보다 권위가 주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예. 그러나 그는 사람입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에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라는 겁니다. 멜기세덱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항상 제사장으로 남아있게 되었는지 1절에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량물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는 권위가 다른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예물은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레위가 나왔습니다. 이번 레위는 야곱의 자손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죠. 가나안 지역에 들어 토착 이제 정착을 한 뒤에는 지파로 나누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릅니까? 지파 이름이 레위 후손들,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즉 레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레위 자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구별하여 선별하여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 자손만 구별되어 제사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자에게도 제사 직분을 이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세습입니다.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제사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애교의 목사가 하나님께 명령받아가지고 그 자녀의 비에게 세습을 맡깁니까? 합니까? 아니죠. 장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도요, 마귀 유혹받은 겁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더 신실한 목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큰데도 이미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후임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세우죠. 그거 하신 목사님들은 잘하신 겁니다. 이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제사 직무를 맡는 거룩한 신령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녀에게 세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습하라고 했으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나머지 형제들인 열한 지파에게서 그들의 산업의 소출을 받았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았죠. 열한 지파의 몫을 받았으니.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레위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왜 안 태어났습니까? 레위를 낳은 누가 안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안 태어났죠.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였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어요. 복은 줄 수 있는 자가, 빌 수 있는 자가 비는 거죠. 멜기세덱의 권위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 족보에 멜기세덱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을 받았죠. 또 레위에서 한참 몇 평년입니까? 그 거쳐야만이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빌었습니다. 7절, 폐일은 하고 줄여서 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여기도 권위가 주어집니다. 자꾸 권위를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모세와 달라. 히브리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모세와도 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한 듯한 느낌이 받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8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는 이곳에는 이 말입니다. This, here, 여기란 뜻이에요. 죽을 자들이, 앞으로 죽게 될 자들이, 사람을 말하죠.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there, 여기가 아닌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산다고 살아있는 증거를 받은 입증이 된, 구별되고 있죠. 저것은 계속 살아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갔죠. 세 명의 여자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무덤에 갔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들이여,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하듯이 여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산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멜기세덱도 받았고요. 멜기세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지식으로, 신학으로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여러분 스스로 뭐합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 그 자손 레위, 그 후손, 저 후대 후손 레위 지파 그들의 10분의 1을 바친 것도 결국은 어떻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바친 셈이 되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레위 세대가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제사 직분을 통하여 또 레위 또 많은 열한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바쳤죠. 구별되게 했죠. 그런데 레위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한 제사장이 나올 언약적인 그런 계보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12절에 제사기분이 번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여러분 제사기분, 레위의 제사기분이 온전하다면 멜기세덱의 반제를 줬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직차 제사기분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케 하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바꾸어져야 하리니. 13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그 레위 지파 말고 또 다른 지파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제단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지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유다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금 말씀, 유언을 남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세상 떠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를 나누고 합니다. 그때도 지파들에게 주는 계명이 다 있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말할 때는요, 제사 직분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만 오롯이 제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죠? 영어로 보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닌 멜기세덱에게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았다. 별다른 한 제사장입니다. 한 일도 다르죠. 미션이 다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가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법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전에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런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뜻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한 것은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 지파가 받았던 거룩한 소명 제사 직분도 온전치 못하다. 끝이 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끝이 났죠. 예수님께서 끝을 내라고 하니까 안 끝내니까 30년, 약 30몇 년 뒤에 강제로 끝내셨죠. 20절,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맹세가 있다는 뜻이죠.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여러분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볼 때도 하라고 했지 맹세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맹세 없이 되었습니다. 시키니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세가 있어요? 두 가지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하나는 맹세하지 않는 않고 받는 제사장직, 하나는 맹세하고 받은 제사장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입니다. 선이 라인이 계통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러니 하는 일도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3년 동안 성전에 와서도 제사장에게 잠시 비켜보시오. 팔을 긋고 나도 한번 해보겠소. 예수님은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자요. 전혀 관계없는 자입니다. 라인이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맹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맹세에 대해서 말씀했죠. 새로운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맹세합니까? 맹세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약속할 때에는 뭔가를 대야 되는데 더 큰 자를 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을 한대. 하나님께서 보시니 더 강한 자가 없으니 나를 두고 맹세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죠. 신약시대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믿음이 선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 이 아픔을 낫게 하실 분, 내가 지금 우리 자녀가 힘든 가운데 눈물로 밤새고 저렇게 학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친구 때문에 저가 어려운 가운데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았는데 아버지 우리 아이의 마음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야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 딸아이의 마음보다 학교 아이들보다 저보다 더 우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보다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주님 우리 딸아이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학교에서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왜요? 당신이 더 강하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와 제가 만세 전에 누렸던 그 영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스스로 공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놀라운 영화 22절부터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맞는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꾸 죽어나가니까요 자손들이 해야 되겠죠.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2대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직분을 계속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남마다 제사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27까지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28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분명히 약점이 많습니까? 지팡이로 막 그때는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은 것도 마음대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혈기가 많았죠? 아론은요, 모세가 없는 동안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별짓을 다 했죠? 다 흠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더러움이 볼까봐 에봇을 입혔죠. 하여튼 추한 것을 다 가리게 했습니다. 하체가 안 보이도록 다 길 치마를 입혔습니다. 왜요? 약점이 많은 자들이니까 레위 자손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맹세 말씀하셨기에 또 구체적으로 하려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 즉 옛 언약을 주신 후에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10절 말씀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법입니다. 맹세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난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가 나의 백성이니라. 이렇게 맹세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저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오늘 히브리서 우리의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왜 멜기세덱을 말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결론 맺지 않을 수 없는지 여러분 멜기세덱은 분명히 알았습니까? 이제 그뿐 아니라 레위에 대해서 재산 직분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여 세상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요. 하나님이시다가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